네, 지난해 청년 실업자 수가 통계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도 높아졌는데요. 올해는 기업들이 채용을 더욱 줄이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구하기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2,500여만 명. 1년 전보다 38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어쨌든 고용률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청년 취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2000년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더니 지난해 청년 취업자는 379만 3천 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한 실업자도 청년층은 1만 7천 명이 늘어 실업률은 8%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근 4개월 정도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청년층은 상반기 때 워낙에 좀 좋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를 봐야 될것 같고. 올해도 취업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대 기업의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사 기업의 40%는 아직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경기 회복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통상 임금 문제, 그리고 정년 연장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전체 채용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30대 그룹의 채용이 늘어난다면 고용시장 여건이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경기 회복에 확실한 신호만 들어온다면 청년 일자리 시장이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